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크신 계획으로 섭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높이며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예배하는 이곳에 친히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작정한 한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열정을 주시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유호종 목사님,
발리 한인교회가 선교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둘째, 1만 번 동안 성도의 기도를 통해 교회 안에 기도의 은혜가 임하고 감염병의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도록, 셋째, 아시아계 혐오 범죄와 인종차별이 종식되고 교민들의 안전과 실제적인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공동기도 제모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유효종 목사님, 발리 한인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선교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만 번 동안 성도의 기도를 통해 교회 안에 기도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감염병의 위기를 기도로서 말미암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시아계 혐오 범죄와 인종차별이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을 주시어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에 힘입어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귀한 말씀과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복된 주일 성전에 모여 또 영상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 드리게 하시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온 몸을 던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도 사랑과 용서, 섬김의 삶을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이 없습니다. 오랜 기간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으며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분쟁과 재해, 가난과 억압으로 불안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광야 같은 험한 세상이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목자 되어주셔서 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며 원수들 앞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 살게 하시고, 이 복음의 삶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모든 백성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한 달 동안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이 시기에 예배당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매일 새롭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침체된 믿음을 회복해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모든 교역자님들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아울러 1만 번 동안 성도의 기도 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늘 보좌를 울리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분단된 조국 저 북한 땅에 자유를 빼앗기고 숨죽여 믿음 지키는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이 억압에서 벗어나 목청껏 하나님 찬양할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멈추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를 변화시킬 책임을 감당할 우리 한국교회가 물질과 권력, 명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63년 전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우리 동안교회, 우리 동안교회가 한국교회를 개혁하고 지역사회와 민족을 섬기는 데 앞장서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 우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나이 많은 이들은 꿈을 꾸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김형준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 맡겨주신 양떼를 먹이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한 부분도 깨끗케 해주시어 우리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듣고 깨닫게 하시며 순종으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험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약한 세상에서 주의 거룩한 자녀로 살기에 힘들고 어렵지만 주 앞에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예배드린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어지는 믿음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주를 만난 주의 백성이 누렸던 기쁨과 감격과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여정 가운데서도 이 말씀 붙들고 말씀이 인도한 대로 걸어가기를 사모하는 주의 성도들의 길 위에 어두운 길에 하나님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좁은 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험한 길에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길 끝에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처럼 정말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만난 주의 자녀들 위해 아버지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오며 주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유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마음의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땅의 것을 드리지만 하늘 곳간에서 아두시는 주님, 썩을 것을 드리지만 썩지 않을 생명으로 거두신 주님, 우리의 예물이 헛되게 쓰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일마다 때마다 시냇가의 신규 나무처럼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는 하나님의 공급적인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산재물 되어 주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알게 해 주셔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오늘 예배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예배가 된다는 심정을 가지고 절박하게 주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간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0년도에는 남편이 원래 직장이 서울이었는데 남편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가 아예 폐지가 되면서 예상치 못하게 1월 달에 창원으로 발령이 났고 저도 새로운 부서로 발령이 났는데 그 부서가 워낙 좀 바쁜 부서여가지고 야근도 잦아지고 출장도 잦아지는 상황이었죠. 코로나가 설 지나면서부터 터지기 시작했는데 아기가 어리다 보니까 가족이 다 발이 묶이더라고요. 육아휴직도 사실은 상황이 어떻게 여의치 않다 보니까 계속 미루고 있다가 2021년도에는 정말 좀 쉬었다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육아휴직을 하게 됐고 육아휴직을 하면서 마음 먹은 건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동안 거의 이제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마음이 침체되더라고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시간을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데 써야겠다 이런 마음이 처음부터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휴직하면서 시간이 많이 생겼지만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여전히 코로나가 지속되기 때문에 영상 예배만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모든 뭔가 기회가 되면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던 와중에 이제 저희 단체 카톡방 이런 데서 이제 릴레이 기도회라는 것이 있고 신청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쭉 못 나오다가 1년이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제 교회를 오니까 입구부터 너무 많이 바뀌어 있어가지고 입구를 못 찾겠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와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실 자체도 낯설고 예배당 자체도 낯설어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정말 많이 주님과 멀어져 있었구나. 기도도 어색한 지경이 되어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5-6번? 저희 신혼마을 저희 마을이 하는 날엔 거의 매번 왔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기도회를 그렇게 마치고 나서 두 번째 기도회부터는 이제 목장 식구들 기도 제목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저희 기도 제목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서 제 삶을 좀 돌아보고 저희 가족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돼서 기도회 때 와서 기도하는 시간도 점점 더 좋아졌지만 그거를 준비하는 시간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회에 와서 의자에 앉으면 마음이 되게 평안해지더라고요.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나 원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감 없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이 좀 평안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온전히 예배당에 주님과 나만 있구나 이런 생각이 참석할수록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기도도 잘 되고 마음이 확실히 편안했던 것 같아요. When the morning falls on the farthest hill I will sing here 6월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1만 번 기도회가 같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모두들 다 각자 자기만의 불안과 고민과 외로움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런 평안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동아리교회 식구들이 많이 오셔서 참여하시고 새벽 기도회 은혜도 받고 본인이 온전히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교신 집사님과 그리고 릴레이 기도하는 분들께서 박수 한번 하십시다. 예, 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있는 분들에게도 좀 축복해 주시죠.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내일 새벽부터 6월 특별 큐티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우리 큐티 새벽 기도는 우리가 1년에 반이 지나가는 그 마지막 달을 지내면서
우리 금년 한 해를 또 돌아보고 남은 또 반년을 살아가는 믿음의 어떤 계기가 되는 그런 시기를 정해서 우리가 서로가 하고 있는 큐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준전임 또 전임 전사님들 중심으로 매일매일 바꾸어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어떻게 자기가 큐티하는지 또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게 되었는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죠. 새벽에 나와서 함께 참여하게 되고 꼭 뭐 멀리서 이렇게 오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꼭 나오시고 싶은 분들은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제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인데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크게 된 교재가 오늘 큐티진이 발간되었습니다. 뒷자리 가면 큐티진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1,000엔 이상의 후원금으로 만들어지는 거 기억하셔서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새벽 예배와 함께 1만 번 동안 성도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동안교회 성도가 우리 어린아이까지 한 8천 명 조금 넘습니다만은 한 번이라도 교회 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성집사님도 보니까 1년 만에 교회를 출석해서 출입구도 잘 못 찾았다 그러는데 아마 지금도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뭐 평소 예배 때가 힘들겠지만은 여러분께서 아무도 없는 그때 오셔서 혼자 기도하는 한 시간,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리고 우리가 다 모으면 1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 시간이 된다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의 전을 찾는다는 것, 그것이 참 복되고 또 귀한 기회가 되려고 생각합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새벽 기도 후에는 한 시간 정도 시간을 기도할 시간을 드립니다. 연달아 우리 예배 연장이기 때문에 한 시간 드려서 그 시간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참여하는 것이 되니까 그 시간 동안도 여러분이 각자 그때는 본당에서 드리게 되고요. 평일날은 우리가 지금 릴레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소예배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서 한 번도 빠짐없이 함께 한 다섯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오셔서 주기도문만 실컷 하다가 하셔도 괜찮습니다. 한 시간 동안. 그래도 그 기도는 훌륭한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이 그걸 하나하나 음미해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그 시간은 금방 우리에게 지나가면서 동시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주제나 제목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수집사 권사 선거인데 사실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었죠. 그래서 금년에는 좀 힘들어도 해야 되겠다 해서 마을에서 다 추천을 받고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 그것을 검증을 하고 당회에 올라가서 당회에서 공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안수집사 대상 40명, 권사 70명인데 참 어려웠던 게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해서 어느 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도 가능하면 우리가 하실 수 있는 분들 중심으로 공천을 하고 기도하면서 했는데 혹시 안 되신 분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한 3-4년 더 기도하는 시간을 나에게 주셨다 생각하시고 조금 더 기다리시고 또 주신 분들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나는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 그런 분들이 가끔 종종 있어요. 근데 무엇이든지 주어질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자연스럽게 기도하면서 잘 받아들여서 교회 기둥처럼 세워지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 기도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갖게 됩니다. 마을별로 또 직분별로 우리가 릴레이 금식기도 하게 되니까 여러분께서 금식하는 날 보시고 오늘은 계시만 했습니다. 투표는 6월 셋째 주일날 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내가 투표권이 있는지 없는지 교회 오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않은 분들도 나오셔서 확인하셔서 함께 투표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예배 온라인 우리 교육훈련 기억하시면서 함께 참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영상으로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찬송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속에서 흐르는 눈물
아멘. 맞습니다. 예, 마스크 하면서 찬양하기가 쉽지 않은데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참 어려운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일 같습니다. 매번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일어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찾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데, 성경을 보면서 공동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키거나 내 문제를 해결하거나 환경을 바꾸시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환경과 기도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 공동체와 또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실 때는 하나님 역시 기도라는 것을 사용하시는데, 그때는 기도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역사를 바꾸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을 만나면 그런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귀한 것으로 아마 주실 거예요. 복된 것으로 주실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오는 공통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행, 뭐 하나님과 천사, 뭐 삼위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일행인데,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아브라함이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대접이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한 그 대접이 되었습니다. 대접을 받고 천사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잠깐 멈추어서 계십니다. 멈춰 계실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가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우리 1만 명 기도운동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22절 보면 하나님과 천사들의 일행이 아브라함과 대하다가 이제 그들은 떠나고 하나님이 잠깐 멈춰서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죠. 그때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그대로 섰다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가시라는 원래의 뜻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까이 가거나 접근하는 것을 말할 때에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행이 떠날 때 그냥 그다리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이 더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편안한 사람마다 이 사회적 거리라는 게 있죠. 여러분, 낯선 사람이 나와 아주 가까이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나와 가까운 사람이 멀리 있어도 불편하죠. 사회적 거리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데,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절박함과 절실함이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기회를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셨다. 여러분께서 평안하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과 평소에 교제도 하시고 예배도 드리시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가 뭐냐면 기도할 기회, 간구할 기회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실 때 그때 간구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기도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또 문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한 간구가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볼 때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나갔다는 것은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는 얘기도 되지만 우리 마음과 몸이라는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안 보면 멀어진다는 말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몸으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성집사님 간증하면서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1년 만에 교회를 오니까 출입구도 못 찾겠다고,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고백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몸으로 더 가까이 나가지 않는다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다는 그 의미는 마음과 중심이 나가는 것을 말하지만 나타나기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공격해 올 때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 두려움을 어떻게 주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각 성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 뜰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위협할 때에 히스기야는 산헤립이 쓴 편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생활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특별한 목적과 또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인지 아니면 편하든지 그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기회를 놓치고 평안한 줄 알고 그냥 그대로 지나다가 그 어려움이 시험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는 어떤 기회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 아마 이번에 1만 번 우리가 성전에 우리가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자는 것은 집에서도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어디서나 드려도 되지 그렇게 말씀을 드릴 분이 많지만 사실 그런 분들이 정말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하고 집에서 예배 드릴 때도 아마 다를 거예요. 지금도 아마 바자마 바람으로 예배 드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뭐 부엌에 뭐 올려놓은 거 있으면 왔다 갔다가 봐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집중이 안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 다 경험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서 내 마음에 있는 속에 있는 것을 다 내어놓고 예배 드리고 경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나 어렵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가 어렵죠. 코로나도 우리의 일상을 많이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지만 문제는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변하겠구나, 그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재정과 여러분의 경제와 가정생활과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예측을 못한다는 거예요. 독일 같은 데서는 10년마다 미래를 내다보는 것 뭐 그렇게 예측도 하고 요즘 저희들은 한국에는 1년마다 뭐 한국의 올해의 트렌드는 어떻게 된다 발표하지만 지금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지 금융이나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나 우리 가치관이나 문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역사 속에서 늘 열강들이 각축전이 벌어졌지만 중국은 500년, 2조 500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조공을 붙이고 독립문이라는 것도 우리가 중국의 지배에 벗어났을 때 다시는 지배를 받지 않겠다 생각해서 그 중국의 사신들이 오면 맞이하러 가는 그 문을 헐고 독립문을 세운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36년간 우리를 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그리고 이 일본 이 4대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생존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반쪽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북에는 핵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 방만 터뜨리면 민족이 없어지는 그런 판국인데 지금 그 판국에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 나라가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이렇게 가서 우리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힘든 사람을 살펴나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죽어나가도 뭐 언론에서만 좀 들다가 끝나지 않아요? 정말 위하고 사랑하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보다는 반목하고 나누어지고 갈라지게 만드는 이 상황은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점령당할 때 겪었던 내적인 문제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교회라는 것, 교회라는 것이 이 우리나라 근대사에 교회와 교회가 가진 이 신앙의 가치관을 제외하고는 이 공동체가 이렇게까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상과 분리시키고 이데올로기와 이론과 나누어 가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갖고 있는 건전한 영향력이 교회에 더 이상 사회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선교와 전도의 길을 막고 있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건강한 영향력이 사회에 흘러들어지 못하고 자기들의 이데올로기가 작용되고 결국은 권력과 돈을 가지고 하는 그런 이론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사회 구조와 체제를 만들어가는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까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 가정이 지켜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자녀가 될 것 같습니까? 자신 있으세요? 아니요.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것, 그 다음에 교육법도 지금 사학법 이런 거 만들고 그 하게 되면 그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제때 줄 수 있는 거룩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들을 더 이상 공급할 수 없는 거예요. 20대, 30대들이 꿈을 꿔야 될 거 아니에요. 10대, 20대들이 비전을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투자해 나가야 되는데 비트코인에 올인하고 집 샀는데 올인하는 세상이 되어 간다는 세상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에 갈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내 마음도 내 삶도 우리의 삶의 구조도 바뀌어지는 위험한 시기를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가 아닌가요? 태극기를 들고 촛불을 들고 나가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땅의 청년들이 새로운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지고 이상을 향해 비전을 가지고 걸어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비전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꿈을 꾸지 못하는데 이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봅니까?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촉하게 하시는 것은 아마 우리 교회를 마중물로 삼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저는 그리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와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도, 한 걸음 더 가까이, 내가 5분을 주님 앞에 드렸다면 10분을 드리고 1시간을 드렸다면 2시간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 사인을 주시고 이 시대에 사인을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더 가까이 나와서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될 기도의 자세는 믿음에서 나오는 겸손입니다. 27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리나이다. 굉장한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다, 하나님 앞에서 난 티끌이나 재와 같다,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심판하심 앞에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진정한 믿음의 고백에서 나오지만 겸손한 고백에서 나오는 게, 이 겸손한 고백을 할 때 두 가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게 됐어요. 하나는 티끌 같고 재 같은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야, 이건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정하면 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여러분 그거는 잘 모르시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할 때 하고, 내가 하고 싶다고 기도하고, 내가 엎드린다고 기도하고, 내가 엎드리는 시간이 기도한 시간이고, 그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로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어요. 1분도 기도할 수 없어요. 티끌과 재 같은 내가, 대통령이 예를 들면 대통령을 만나겠다 그래도 제 같은 사람 만나 주겠습니까? 여러분 신방하면 여러분은 참 기쁨하지, 해도 대통령은 왜 오냐, 뭐 때문에 오냐, 신원조회 하고 이유가 뭐냐, 별일 다 하면서 거절할 거예요. 그런데 그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이 마음속에 야, 이거 특권이구나. 히브리서 5장 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아론의 자손만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되어 있습니다. 정말 존귀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티끌과 재 같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존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얘기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이거 귀한 특권입니까? 특권은 안 쓰면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 귀한 특권이구나 하는 그 마음과 동시에 찾아오는 또 하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대면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나만, 나를, 나에게 속한 것, 그것만 간구하고 기도하겠느냐? 그것 아니잖아요. 적어도 다른 사람은 설 수 없고 나만 하나님 앞에 서는 이 특권을 얻었다면, 내가 이 특권을 얻었을 때 나에게는 공적인 책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나만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 무슨 요술, 뭐 도깨비 방망이나 뭐 알라딘의 램프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대면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는 특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져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서 져야 될 책임이 아니라 적어도 나와 더불어 사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이 시대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책임이 있잖아요. 내 것만 간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샤무엘 슈메크라는 사람이 쓴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비범한 삶이라는 책에 보면, 19세기 교회 역사가인 윌리엄 레키라는 사람은 존 웨슬레가 영국을 피해 혁명으로부터 구했다고 믿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영국 전체를 12명씩 구성된 작은 공동체를 전국에 조직을 했어요. 조직을 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행하게 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우리가 이 세대가 타락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 그것을 서로 일깨워주고 기도하게 하는 공동체였어요.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사람들이 도시에 몰렸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쾌락도 술집도 늘어나고 타락하게 되고, 그 복음의 나라가 바뀌어지고 부패되고, 그리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사회가 병들어가는 걸 바라보면서 존 웨슬리가 결심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 속에 살으라고 했던 그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자고, 그리고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책임지고 이 나라를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 결과 프랑스는 피해 혁명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죽고 피를 흘리고 나라가 변화됐다면, 영국은 그거 없이 변화되고 새로운 이 근대화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과정을 겪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죠.
바로 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내 가족들, 이 교회들, 이 시대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의무 아닙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무려 다섯 번이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윗사람한테, 우리가 좀 윗사람한테 부탁할 때 한 번 거절당하고 두 번 거절당하면 그 다음 세 번째는 사실 한국 사람 보통 세 번이라서 세 번하고는 그 다음 못해요. 아브라함 다섯 번, 50명, 하나님 45명, 40명, 이러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기회를 10명씩 팍팍 내려갑니다. 30명, 20명, 10명, 하나님 그래도 들어주셨잖아요. 그건 뭘까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해야 될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 자기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나온 겸손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그 특권을 얻었다면, 세상의 사람들을 설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도의 특권을 얻었다면,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내 자녀와 내 가족들과 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함께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디에서 이런 마음이 나옵니까? 바로 믿음에서 나온 겸손함에서 이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정말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귀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티끌과 재보다 못하다는 바로 그런 고백을 드릴 때에 이런 믿음의 마음과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는 사실 조카 롯에게 있었습니다. 롯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사실 위해서 간구했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는 자기 조카 롯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 참 중요한 것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조카 롯이 거기 삽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죄값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자체에 대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 소돔과 고모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고 기도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번에 일만성도 기도회를 주기도문으로 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는 기도의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주로 언제 기도하죠? 내가 문제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풀어야 될 과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내용들이 전부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그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먼저 이 주기도문은 순서와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완벽한 기도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에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뒤에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먼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과 우리 문제들과 우리 자녀들과 내 문제만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기도인 하나님의 그 거룩함, 그 거룩함을 받들어서 오늘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가 내 마음 속에서부터 내 가정에서, 나라와 교회와 그리고 이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잊어버리니까 그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삶이 없어지니까 기독교는 기복 종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패턴과 모습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뿐 아닙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했던, 하나님께서 먼저 찾기를 원하신 것을 찾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참 서운한 게 뭐냐면 참 내 문제부터 들어주고 그 다음에 본인의 뜻을 펼치셔도 좋은데 본인의 문제가 본인이 갖고 있는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나는 이거 답답하고 죽겠는데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가장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계속 우리에게 안타깝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끈을 놓지를 않아요. 나를 가까이 두시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계속 던져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문제보다도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처럼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마음을 세상이 통치하지 않고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가정을 주관하시고 교회와 나라를 주관해 주셔서 주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이 나타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이 땅을 먼저 고쳐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에게 균형 잡혀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25절 보니까 이랬어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정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예요. 하나님의 속성 속에 있는 긍휼과 자비.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들으셔서 창세기 19장 2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왜 응답하셨을까요?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절대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 의인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가,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뭐 지식의 유무나 뭐 소유의 유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행실의 유무나 이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 의로 여기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 있을 때 가끔 미얀마 사람들을 만났어요. 지금 미얀마 사태 때문에 복잡하죠. 그런데 그분들이 가끔 하는 얘기가 우리 종족은 다 100%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한 얘기를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동남아시아는 복음화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미얀마 사람들 중에 저렇게 열심히 열정이 있고 부족이 다 믿는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봤더니 미얀마 사람들은 지금 카렌족이나 카친족이나 진족의 복음화는 절대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얀마는 전체 인구의 7%인 300만 정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토록 변화되고 복음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도니람 저더슨이라는 선교사 한 사람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 저더슨은 미국 명문대학인 브라운대학을 다녔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무신론자 친구와 만나서 대화하면서 감동받아서 신앙의 길을 떠났습니다. 졸업을 얼마 앞두고 이 친구가 무신론자 이 친구가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복음 앞에 다시 마음을 열게 된 겁니다. 생명을 알게 됐고 소망을 붙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무지한 사람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곳에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선교사로 떠나기로 마음을 정하게 됩니다. 근데 같이 떠날 여자가 있어야죠. 자기가 청혼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부모님께 청혼한 편지가 있습니다. 1812년에 이런 편지를 썼어요. 이 땅에서 더 이상 당신의 딸과의 만남이 없을지 모르는 선교 여정입니다. 결핍과 슬픔, 모욕과 박해, 그리고 고난과 죽음의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 곳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떠나게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이 줄 부모가 누가 있겠냐 했지만 뜻밖의 허락이 났습니다. 그래서 1813년에 미얀마로도 났습니다.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6년 동안 한 사람만 그 회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아내를 두 번 사별했어요. 자녀들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신이 누명을 써서 감옥에 2년 들어가는 고초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얀마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리고 미얀마 사전도 정리했어요. 그가 37년 뒤에 죽음으로 세상을 떠날 때에 그에게 남겨진 것은 뭐냐면 63개 교회와 21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생기게 됐어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불과 세월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한민 부족이 변화되고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에게도 복음의 역사, 자기가 허무하게 살았던 그 삶을 내려놓고 정말 참 소망을 붙들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드는 그 일들을 위해서 그가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어쩌면 세계 최고의 최대의 선교지가 외국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의 영향력들이 점점 없어져가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들어가는 줄어들어가는 오히려 지금이 이 땅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될 놀라운 땅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특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 오늘도 기도할 때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 특권의 시간에 내가 구할 바가 무엇인가를 지혜롭게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의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기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전하는 바로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될 때에 이 저더슨처럼 민족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역사를 변화시키며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만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심의 손길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오히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고 주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고 주님 더 붙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주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주의 백성 될 때에 영국을 구원했던 존 웰슬레이의 기도운동처럼 우리나라가 다시금 아름답게 회복되는 놀라운 전환과 변화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주의 거룩한 역사를 증거하고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믿고 나가면 나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특권과 책임을 하나님 앞에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며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이 땅 이민족 가운데 주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고 부르짖고 주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